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어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라.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직면했던 도전과 또 그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상대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사적인 성공은 사울 왕의 질투와 증오를 더욱 불체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는 질투와 시기의 위험성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또 그들의 성공에 위기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 질투와 시기의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삶과 축복받는 삶을 축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삶의 현장에 질투나 시기로 인해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러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사울에 대한 다윗의 충성과 성김에도 불구하고 왕은 점점 더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사울은 광기에 사로잡혀 왕의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창으로 찌르려고까지 합니다. 위험을 알아차린 다윗은 가까스로 탈출하여 자신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사울의 의도는 악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 위에 임해 그의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무기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협을 느끼거나 어떤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윗의 침대에 우상을 놓고 다윗이 병이 걸렸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 속임수로 인해 다윗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미갈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나 심지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 왕의 잔인한 음모에 맞서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생의 불확실성과 여러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악한 영의 영향력에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의 젊음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을 인도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비록 상황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자녀인 미갈과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조율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질투와 시기는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파괴된 감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성공과 축복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질투나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채워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사울이 왕과 아버지로서 실패한 리더십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건한 성품과 리더로서 자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업적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건한 성품과 리더의 자질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또 질투와 시기를 뛰어넘어 리더로서 경건한 성품과 자질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루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그들을 향한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항상 축복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